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용드래곤을 또 입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고 쳤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입양을 했을 때 총 3마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사고를 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바로 제가 저번에 입양이어서 합사도 하고 했던 사육장입니다. 지금 저기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전에 봤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호라라. 일어났니? 아, 방금 한 마리 여기 밑에 숨었어요. 잠깐, 이렇게 아빠 왔어요. 옳자. 짜란. 얘가 수컷입니다. 네. 여기는 봤으니까 새로운 친구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사육장이 좁은 것 같아서 조만간 옮겨줄 계획입니다. 어이구, 오늘따라 좀 멋있으면서도 못생겼다고. 뭔 말이지? 두둥 두둥. 야, 드디어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여기 사육장 안에는 총 6마리가 있는데요. 와, 여기 한 마리 나와있네요. 안녕. 이 친구가 이번에 출산을 해가지고 이번 연도 5월달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베이비도 한 마리 들어있고 여기에 수컷 해가지고 총 3마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 분개체이고 이 친구가 최근에도 짝짓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먹성도 올라가고 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사육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육장입니다. UVB는 따로 없었고 지금 100W랑 60W 그래서 두 가지를 돌아가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켜주고 있고요. 여기는 또 다른 컨셉의 사육장으로 이제 꾸며져 있었고요. 아, 저기 꼬리 보이세요? 저기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빠르고 친구들이 제 손을 너무 싫어해요. 우선 여기 있는 친구 한 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육장에는 한 마리 들어가 있거든요. 야, 한 번만 얼굴 보여주면 안 되겠니? 야, 야, 일로 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여깄다. 와,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이 지금 머리를 보면은 굉장히 딱 갑옷을 입은 듯한, 또 가시도마뱀이라고 할 정도로 가시가 굉장히 많은 비주얼이 보이죠? 잠깐만 나와주면 안 되겠니? 와, 되게 이쁘죠? 지금 이 친구는 사실 제가 이제 입양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제 이걸 사육하시는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직원분들이 이걸 돌보고 있었는데 저에게 분양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굉장히 고가종인 친구인데 한 3년 정도 기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베이비부터 기르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직접 번식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친구는 이제 암컷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사육을 하면 나중에 번식도 가능하겠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건조한 암석지대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육장에 있는 친구는 여기 두 마리가 들어있는데, 우선 제가 여기 잘 보이는 친구를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얘네 주 먹이는 곤충인데요, 뭐 가끔 야채도 먹는다는 해외 자료도 있습니다. 어,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에 굉장히 귀여운 베이비랑 굉장히 큰 우람한 파워가 넘쳐 보이는 수컷도 있는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지? 오, 여기 있다. 오, 얘가 수컷이거든요. 와, 머리도 엄청나게 크고 얘가 여기서 잠을. 아, 가시도마뱀이라 그런지. 오, 아픕니다. 와, 진짜 큽니다. 야, 수컷이라 그런지 훨씬 더 우람해 보이는. 두각 자체가 엄청 커요. 크고 몸에 이제 가시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만지고 있는데도 제가 조금 따갑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얘가 곤두세우고 있다고 해야 되나? 잠깐 움직임 자체가 계속 찔립니다. 현재 얼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정면에서 보나 우측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모두 다 가시 투성입니다. 사이즈가 이 친구는 최소 4년에서 5년일 건데 이 친구가 성체 수컷이고요. 현재 암컷이랑 짝짓기를 하는 거를 최근에 본 것 같아요. 좀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다가 후다닥 도망갔는데, 현재 암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숨었는데 베이비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꼬리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얘가 아까 도망갔던 암컷. 제가
아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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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얘가 베이비입니다. 모양은 성체랑 뭐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크기가 작아요. 제 생각에 암컷 추정으로 되는데 두각 자체가 암컷처럼 좀 좁혀져 있는 느낌이고 지금 별로 먹은 게 없어서 그런지 배가 조금 쪼그라들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5월 달에 출산된 걸로 추정이 되고 이내 출산이나 할 때는 이제 알로 낳는 게 아니라서 갑자기 또 새끼가 탁 태어나면은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숨어있기 때문에 뭐 붙였거나 한 4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나이를 먹은 베이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암컷인데요. 되게 손길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유일하게 거드테일에 오오 보선 보셨죠? 꼬리물기. 신화에 나오는 이제 우로보로스라는 그 용이 꼬리를 물어서 얘가 콜디러스라는 속에서 최초로 전 세계 유일하게 우로보로스라는 속으로 혼자 들어가 있는 아르마딜로 리자드라는 친구예요. 방금 꼬리물기를 했는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와! 오오오! 또 물었어. 와, 이거를 실제로 보다 얘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위협을 느끼면 방어 행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한다고 방어가 되나? 응? 여러분들 되게 이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가지고 이 친구를 꼭 키워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짝짓기도 했고 보통 10월달에 한대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내년 한 3-4월쯤에 출산을 할 예정인데 뭐 무쨌거나 뭐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친구 우르보로스에 속하는 아르마딜로 친구입니다. 근데 아르마딜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 코요리의 아르마딜로 바로 이 친구 아시죠? 이 친구도 베베 꼬는데 이렇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아르마딜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해줄게. 미안. 풀고 가. 이제 풀고 가세요. 괜찮아요. 아, 안 할 거예요? 아, 알았어. 네, 닫아줄게요. 집은 이따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 풀었다. 푸네. 미안해. 임신했을 텐데. 보통 이렇게 물그릇이랑 먹이를 이렇게 줍니다. 어, 다 먹었네. 보통 먹이는 이틀에 한 번씩 꼴로 주거든요. 한 마리당 한 네다섯 마리 꼴로 주는데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먹성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 있을 때 먹지도 않고요. 귀뚜라미를 절대 먹습니다. 어, 이렇게 벽도 잘 타요. 지금 베이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두 마리의 암컷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거의 준성체에서 성체 초기 사이즈인데 내년에 좀 짝짓기 좀 해서 한번 아이도 가져볼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꺼내기가 좀 빡센데 또 건조한 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똥에서 이제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돌이 여기 하나 있었는데 제가 들치니까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친구야 일로 올라와봐. 얘네가 진짜 송질머리가 되게 소심해가지고 진짜 사람한테 안 잡히려고 진짜 노력을 합니다. 제가 혹여나 하는 말씀인데 만약에 얘네들 입양하실 때는 서류가 있는 개체들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서류가 없는 개체들을 입양하는 개체들은 밀수일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 컷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컷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행공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지금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와! 어디 가? 응, 못 숨은. 아! 아, 물이 박았어. 지금 전에 있는 3마리까지 하면 총 9마리가 있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제가 분양을 할 예정이 아니고 제가 계속 사육을 해서 계속 개체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중이고요. 얘는 반대로 배가 좀 작네. 좀 잘 안 먹었나 봐요. 소심하구나 너가. 자, 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저에게 또 생겼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저는 플렉스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서류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총 9마리의 서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